수백 대의 외교 우주선이 지구에서 이륙하여 우주로 향합니다. 그들이 목적지에 도착해서 수백 대의 외계 우주선과 마주해요. 이것은 인류가 외계 문명과 접촉한 첫 번째 사례예요. 사람들은 우리 고향 행성에 매우 가까운 항성계에서 얼마 전 그들을 감지했어요. 그곳은 프록시마 센타우리입니다. 이 적색 외성은 우리 태양계와 가장 가까운 별이에요. 우리 태양보다 7배나 작아요. 목성보다 50% 정도 더 크죠.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또한 태양보다 8배 가볍습니다. 이 항성계는 4.2광년 떨어져 있어요. 이건 빛의 광자가 이 별에서 지구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비교하자면 태양의 빛이 지구까지 도달하는 데는 8분밖에 걸리지 않아요. 만약 일반 로켓을 타고 프록시마 센타우리로 여행한다면 그곳까지 가는데 약 7만 3천 년이 걸릴 거예요. 그건 우리의 지적 문명이 존재했던 것보다 더 긴 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심은 별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것은 공전하고 있는 행성 프록시마 센타우리 B입니다. 이것은 지구보다 70% 더 크고 약 10% 더 무거워요. 730만 킬로미터 거리에서 모항성을 공전하죠. 그에 비해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20배 이상 멀리 있죠. 하지만 모항성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적색 외성입니다. 우리의 태양만큼 많은 빛과 열을 방출하지 않아요. 그리고 프록시마 센타우리 B는 모항성의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 안에 있어요. 이 행성은 모항성에서 매우 완벽한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너무 뜨겁지도 않고 꽁꽁 얼어버리지도 않아요. 다시 말해 그곳의 온도는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을 정도예요. 이것은 프록시마 센타우리 B의 생명체가 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의미죠. 하지만 이 행성을 좀 더 조사해보면 그 사실이 의심스러워집니다. 모항성이 매우 불안정하거든요. 밝기가 너무 자주 변해요. 2017년에 천문학자들은 엄청난 섬광을 목격했어요. 그 별은 10초 동안 밝기가 1000배로 증가했어요. 그 전에 또 한 차례 약한 섬광이 있었어요. 그 행성은 엄청난 양의 방사선을 받았어요. 만약 그곳에 생명체가 있었다면 플레어로 인해 완전히 사라졌을 거예요. 전반적으로 프록시마 센타우리 B는 지구보다 약 400배 많은 X선을 받아요. 복잡한 생명체는 그런 조건에서 살 수 없어요. 과학자들은 비록 프록시마 센타우리 B에 대기와 바다가 있었다고 해도 이 끊임없는 방사선이 모두 없애버렸을 거라고 말합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 B는 모항성에 너무 가까이 있어서 중력에 의해 묶여 있어요. 이것은 행성의 한쪽 면이 항상 모항성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달이 지구를 향하고 있듯이요. 이것은 행성의 한쪽 면에만 이 엄청난 양의 방사능에 노출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몇몇 전문가들은 지적 문명이 행성의 어두운 면에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2019년에 천문학자들이 포착한 이상한 신호를 우리에게 보낸 게 바로 이들일 거라는 거죠. 과학자들은 이 신호를 밝고 오래 지속되는 광학 플레어가 강렬하고 일관성 있는 일련의 전파 폭발을 동반했다라고 묘사했습니다. 이 전파 신호는 지구에 있는 전파 망원경 중 하나에 의해 30일 동안 관찰되었어요. 과학자들은 그 신호가 인공적이고 외계 문명이 보낸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신호는 프록시마 센타우리 B 또는 그 항성계에 있을 수 있는 위성 중 하나에서 온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나 추가 관측은 신호를 감지하는 데 실패했어요. 주 1호는 이 전파 신호가 지구의 어떤 기술로부터 온 일종의 방해 전파였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정말로 프록시마 센타우리 B의 어두운 쪽에 살고 있는 문명에 의해 보내졌다면 어떨까요? 글쎄요, 우리는 곧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우주에 새로운 망원경을 발사할 거예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에요. 2021년 말에 발사될 예정입니다. 부스터 로켓은 지구에서 이륙하여 궤도에 도달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망원경을 지구와 태양 사이 중력이 거의 동일한 지점에 전달할 겁니다. 게다가 지구 표면과는 달리 우주에는 빛공해가 없어요. 또한 망원경을 방해할 수 있는 구름이나 다른 기상 조건도 없어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1990년부터 우주에서 작동해온 허블 망원경을 대체할 거예요. 이 새로운 망원경은 가격이 거의 10조 원에 달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복싱 링만큼 넓은 거울이 사용되거든요. 거울은 망원경이 매우 먼 우주를 볼 수 있게 해줄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그곳에서 일어나는 사건에서 나오는 빛은 아직 지구에 도달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건 우리가 말 그대로 과거를 되돌아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빅뱅 직후의 우주를 보게 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최초의 별과 은하가 탄생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주가 오늘날 우리가 보는 모습으로 변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이 망원경은 프록시마 센타우리 B를 조사하는 데 사용될 수 있어요. 천문학자들은 우리가 지구에서 사용하는 LED 조명과 같은 인공빛을 그곳에서 찾으려고 할 거예요. 만약 프록시마 센타우리 B의 어두운 면에 정말로 생명체가 살고 있다면 그곳 사람들은 행성의 밝은 면에서 열과 빛을 끌어오는 법을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사는 곳에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인공 조명을 사용해야 할 거예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별이 방출하는 빛의 파장과 행성의 어두운 쪽에 있는 누군가에 의해 생성되었을지도 모르는 빛의 파장을 구별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해요. 그리고 만약 일종의 인공빛이 감지된다면 우리는 태양계 밖에 지능 문명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계산과 데이터 해석에는 항상 오류 발생의 여지가 있어요. 진실을 규명하는 유일한 방법은 프록시마 센타우리로 우주 탐사선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행성의 실제 모습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거리입니다. 비록 프록시마 센타우리가 지구에 가장 가까운 항성계이지만 그곳에 도달하는 데는 여전히 수만 년이 걸려요. 보이저 1호 우주 탐사선은 태양계를 벗어나는 데만 약 44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별까지의 실제 거리와 비교하면 그건 그저 한 걸음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는 훨씬 더 빠른 다른 이동 방법이 필요해요. 일부 과학자들은 마이크로 프로브를 프록시마 센타우리 B에 보내고자 해요. 바늘보다도 무겁지 않을 거예요. 발사체는 약 1000개의 프로브를 궤도로 보낼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이크로 프로브는 우주 돛을 펼칠 거예요. 돛은 빛의 힘을 이용해서 추진력을 만들어낼 초경량 물질이에요. 돛이 펴지면 거기에 강력한 레이저 빔을 쏩니다. 그러면 프로브가 빛의 속도의 약 20%까지 가속돼요. 이것은 우리 기준으로 절대적인 속도 기록이 될 거예요. 하지만 이 프로브가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 21년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서 첫 신호를 받으려면 4년 정도 더 기다려야 해요. 프록시마 센타우리 항성계는 생명체가 살고 있을 수 있는 잠재성이 있는 유일한 세계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의 임무 중 하나는 그런 다른 세계를 찾는 거예요. 망원경의 강력한 장비는 지구상의 온도와 비슷한 상대적으로 차가운 행성을 찾도록 해줄 거예요. 우리는 24개 정도의 가까운 항성계를 자세히 연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행성들뿐만 아니라 행성들의 달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과학자들은 외계 행성 발견의 붐을 기대하고 있어요. 2022년 망원경을 시작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고 이미 발견된 것들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울 거예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또한 우리의 태양계를 더 잘 연구할 수 있게 해줄 거예요. 목성의 위성 유로파가 그 예입니다. 과학자들은 그곳에 물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믿고 있어요. 유로파는 얼음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달과 목성의 중력 상호작용은 그 핵을 가열시켜요. 그것은 표면 아래 깊은 곳에 얼음을 녹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얼음 표면 아래에는 바다가 있을 수 있죠. 토성의 위성인 엔셀라두스에도 비슷한 조건이 존재할 수 있어요. 이 달은 지질학적으로 활동적이에요. 달 표면에 틈새로 터져 나오는 간헐천들이 있어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의 적외선 장비는 생체 신호를 찾아 유로파와 엔셀라두스를 탐사할 수 있을 거예요. 살아있는 유기체나 박테리아 같은 생명 활동 흔적 말이에요. 이 망원경은 약 6년 동안 작동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우린 앞으로 더 큰 망원경을 발사할 거예요. 그것은 루브아르라고 하는데 대형 UV 광학 적외선 측량기를 의미해요. 이것의 거울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2배, 허블 우주망원경의 거의 7배 크기가 될 거예요. 이 망원경은 2039년에 발사될 예정이고 초강력 로켓의 도움으로 궤도에 진입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망원경을 지구에서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목적지에 배달해야 해요. 그러면 관찰이 시작됩니다.
그때쯤이면 우린 광속보다 더 빨리 여행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거예요. 만약 망원경의 도움으로 잠재적으로 생명체 거주가 가능한 행성을 찾는다면 우주탐사선이나 심지어 탐험가 팀을 그곳에 보낼 수 있어요. 이 경우 외계 문명과의 외교적 만남이 현실이 될지도 몰라요.